경쟁 업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커피숍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저기도 있죠. 아. 여기도 커피 팔아요. 아. 샌드위치인데. 그리고 여기도 커피도 팔고요. 도 커피 팔고 저기도 보면 저 유명 브랜드들 큰 거 저렇게. 네. 네. 그 뭐. 이 위에도 또 있어요, 커피숍. 이것도 더 많아요, 위에도. 1층은. 근데 이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희는 컨텐츠가 틀리잖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캔. 생맥주 담아나가는 그런 캔이었나요? 여기 인쇄 탁 되면 카스. 아. 라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커피를 담아서 배달을 예. 대량으로 보내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일 많이 주문 들어왔던 때가 2만 잔이었었어요. 근데 캔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여러 개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음 빼고 하면 나중에 드실 수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 없이 그냥 뚜껑 열어놓으면 대박 터질 것이다 이거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 어떤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프랜차이즈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좋은 데 가서 창업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포트캔 커피 대표 심상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48. 만으로 48입니다. 아, 네. 아, 근데 네.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가족 중에 큰 누나가 좀 젊은 때 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아프지 말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받고요. 네. 건강관리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예. 저희 소영 씨가 여기. 아. 예. 예,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아, 사무실이 엄청 넓네요. 아유,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아, 비타민인데요. 아, 비타민? 예, 약들이 많아요. 건강 기능식품들이. 이거 PD님도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점주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도 또 생일 때 점주님들 선물도 하나씩 보내드리고 그 서로 이제 주고 받고 마음을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책상 이거 찍으면 안 되는 너무 어수선해서 이게 다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이런 업체들과의 협약 문제라든지 이제 보고 들어온 것들 처리해주고 홈페이지 뭐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또 저기 페이스북 마크 저크버그 아 그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책상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정리 안 된 쓰레기장 같은데 저는 제 머릿속에 다 저게 현안들이 저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고 그리고 저 나름의 이게 순서가 있어요. 아, 여기 이 메모들도 다 순서가 네. 있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이제 저 머리가 하도 기억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로봇 정보고 바탕화면 혹시 아 여기 정리가 좀 안 됐네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인쇄업체하고 미팅을 얼마 전에 해서 샘플 온 거예요. 캔을 자주 쓰세요? 네, 저희 캔 브랜드잖아요. 포트캔 커피. 아. 네, 네. 여기에다가 커피를 넣어주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동할 때 이 매직랩을 씌우고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 손이 제한되니까 이동시키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캔 포장하는 커피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 캔에다가 음료를 여기다 담아서 그 기계로 아. 실링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이 보낼 수 있죠. 대량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런 건 직접 아이디어를 내셔서 개발하신 거예요? 거의 뭐 제가 제일 빨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2018년도부터 이걸 손을 댔었으니까 아... 네, 이걸 납품을 했었어요. 이런 캔들을 맥주 브랜드들한테. 아 그러면 저게 네. 지금 원래 생맥주 담아나가는 그런 캔이었나요? 여기 인쇄 탁 되면 카스 아... 라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켈리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커피를 담아서 배달을 예. 대량으로 보내기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커피를 누가 배달을 시켜 먹어? 저 역시도 그런 생각하는 주의자였었어요. 근데 한번 해볼까? 하고 19년도에 이걸 매장에서 오프라인에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막 미친 듯이 팔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 나왔던 매출들이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요즘도 불경기고 어렵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창업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6개 점 오픈 이번 달에요?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포트캔 커피 가맹점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맹점은 140호 좀 넘었습니다. 그럼 포트캔 네. 커피를 네. 코로나 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맹 사업은 바로 진행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매장을 운영을 하고 테스트를 계속 거치고 노하우를 좀 쌓은 다음에 가맹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시작한 건 21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3년 동안 막 됩니다 됩니다 해서 막 모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하는 거 보시고 하실지 안 하실지는 선택을 거기서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시면서 또 말씀 나누시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배달에서 강한 네. 아이템이었으니까 네. 지금도 매장 중에서는 이제 배달 쪽이 좀 많겠네요. 아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배달 브랜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달은 기본적인 소비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건 필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꼭 배달을 위주다 이거는 아니고 매장들 보면 보통 뭐 6대 4, 5대 5 뭐 좀 목 좋은 데들 있죠. 유동인구 많은 데들. 네. 그런 데 가면은 거의 80% 이상이 매장 테이크아웃이고요. 배달은 한 20%만. 요즘에 이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한다고 이슈가 됐잖아요. 네. 대응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수수료를 인상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테이크아웃과 매장 그리고 기본 베이스 그건 기본 그리고 이제 배달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로 하는데 요새는 배달보다도 단체 주문이 많아요. 몇백 잔씩 제일 많이 주문 들어왔던 때가 2만 잔이었었어요. 2만 잔 기업에서 들어옵니다. 기업에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2만 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캔이다 보니까 네. 대량 주문에 대한 수요를 잘 가져가셨던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는 저희가 배달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져갔다라면 지금은 배달은 절반 정도 가져가고 절반은 매장하고 테이크아웃하고 병행해서 근데 이제 수익 구조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려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주는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테이크아웃과 뭐 배달 비중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600에서 1000만원 정도 팔아야만 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해 가면서 점원을 2명 둘 건지 3명을 둘 건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요즘에 사실 유튜브 네. 영상 보면 네. 이제 저가 커피를 하지 말라는 영상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예,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는 또 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그러는 거는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 대부분 보면 이제 유명 브랜드들은 몫이 좋은 데 가서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임대료도 나가지만 그만큼 더 좋은 자리니까 골목에서 한 잔 팔을 때 세 잔, 네 잔 팔면 안 파는 것보단 수익 구조가 더 좋으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돈을 잘 벌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어요. 폐점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나쁘다고 아우성일 거고 이제 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네. 영상도 보실 수 있는데 네. 창업할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이것도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실제로 운영하시는 점주님들 계시잖아요. 그 매장 그 브랜드에 뭐 운영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을 할 거면 이 시장 조사를 또 면밀하게 하고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그 동네에 그 다른 업체들을 배민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배민만 열어보고 이 가게가 매출이 많네 적네 요것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 코로나 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찜수나 뭐 이거 주문량 이런 것만 보고 여기가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아, 시장 조사를 하러 나가서 내가 경쟁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를 판매를 일으키는지 영수증 뽑아보면 막 보입니다. 그런 것도 이것저것 많이 고려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라. 예를 들어서 여기 월세가 150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월세가 250이에요. 네. 그럼 100만 원이 더 비싸잖아요, 월세가. 네. 그럼 100만 원이 더 비싸지만 여기 가서 100만 원을 뽑아내기 위해서 원가가 30%다. 그러면은 300만 원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하루에 11만 원? 11만 원 정도를 더 팔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 나중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갈 때 권리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자리일 거니까. 아, 약간 그런 거죠? 그 서울의 부동산은 거래가 잘 되니까 빨리 팔고 나갈 수 있다. 비슷하죠. 아. 네. 조금 더 좋은 자리 가서 월세를 더 팔아도 그러면 노동은 조금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330만원을 더 팔아 하루 11만원을 더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11만원만 팔겠냐는 거죠. 더 팔립니다. 자리가 조금 더 팔려요. 아, 내가 실력이 좋아서 월세 싼데 가가지고 고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지론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말이 필요 없겠죠? 목이 칠할이라는 말이. 얼마 전에 명동을 갔는데 월세가 2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월세가 2억이요? 예. 통으로 건물 다 써야 돼요, 무조건. 거기는 쭉 높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와, 이걸 어떻게 내래 하는데 하루에 막 2억을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커피 말고 다른 업종인데. 아... 명동 가면 막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월세 그냥 뽑아내는 거죠. 창업할 때 몫을 좀 더 나은 데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는 우리는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금을 안 주고 월세도 싸야 되고 처음 창업이다 보니까 크게 하는 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뒷골목으로 빠져서 하다 보면 이 두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배달이 있잖아요.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플랫폼사들은 자기네들 유리한 수익구조 정책으로 가는데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팔아도 재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적절한 매장도 테이크아웃도 배달도 병행이 돼야 거기에 이제 저희는 다른 데 없는 단체 주문 그런 것들이 이제 별도의 또 매출이 또 있는 거죠. 사업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네.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안 될 때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없으셨어요? 어려울 때도 많았었죠. 예전에 빚 많을 때는 4억 가까이 빚이 있었거든요. 0원을 찌르고 올라가는 그 계좌 있잖아요, 잔고가. 마이너스 다 갚고 그 0원을 찌르고 딱 올라갈 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9년, 20년 고무렵에 들어갈 때, 고무렵에 그때 당시에 다른 거를 했었는데 직원들은 있는데 나가야 되는 그런 경비 비용들은 네.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직원들을 그만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없으면 자금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사업가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기회는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그건 당신 얘기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오더라고요. 남들이 힘들다는 그 코로나에 저한테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신다면 분명히 때는 오고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네. 어제 오픈한 거예요? 네, 어제 이제 배달 없이 시작했는데 스타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행사하셔가지고 네.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행사는 끝났어요. 한 시간도 안 돼서 행사가 마무리됐고요. 정확히 행사 내용이 뭐예요? 본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100원의 캔 아메리카노를 접해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00잔. 그 드신 분들이 또 사람들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고객이 또 되시고. 여기가 위치가 어떤 네. 곳이에요? 시산업센터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경쟁업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커피숍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카페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다른데? 딴 데 볼까요? 네. 여기 있죠. 저기도 있어요. 아. 여기도 커피 팔아요. 아. 샌드위치인데. 그리고 여기도 커피도 팔고요.
또 커피 팔고 저기도 보면 저 유명 브랜드들 큰 거 저렇게. 네. 네. 되게 커요. 이 위에도 또 있어요 커피숍. 이것도 더 많아요 위에도 1층은. 근데 이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희는 컨텐츠가 틀리잖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캔. 이 건물에는 이렇게 캔 커피 브랜드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저희 캔으로 가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와 주시고 그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 매출이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수익률은 좀 어떻게 돼요? 매출액에 이제 배달 비중이 많으냐? 배달 비중이 없고 이렇게 테이크아웃이나 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판매 매출액의 30% 정도 수익으로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고 여기 올 때도 싸요. 대금 2천에 홀 대고 그리고 배달 비중이 많은 데들 같은 경우는 15% 가져가는 데들도 있죠. 배달만 많이 위주로 하는 데들은 매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매출이요? 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이 매장에 오신 그 내방 고객들하고 테이크아웃 고객들 오신 분들이 어제 이제 945,900원 팔렸고요. 지인분들 오셔서 드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은 하진 않았고요. 그 100원 행사된 거는 100원으로 된 건가요? 아 그거는 기록 안 하고 그리고 지금 70만 이대로 가면 어제보다는 매출은 더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요렇게만 되면 뭐 100만원 팔면 3천 나오잖아요. 매장 매출로 월세 150에 인건비 점주님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알바생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억대 연봉은 되시겠네요. 이런 생각을 의문을 하실 거예요. 에이 오픈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오픈을 계속 해보면서 딱 가서 한 이틀 3일 4일까지 살짝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려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쳐올리더라고요. 항상 근데 제가 보니까 요 패턴이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주말에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아 그거 좀 빠진다 그거는 빠져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배달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주말에 빠지는 매출들을 또 충분히 또 잠시만요 제가 좀 더 우리를 잘 어필될 수 있게 좀 잠깐만 좀 이런 거 좀 봐드리고 있을게요. 네 디저트류도 파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아. 아 근데 밖에 손님 많아졌네. 네. 이제 오후에 되면 사무실에서 계속 내려와서 커피 사가시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이런 오피스들은 우리는 이제 대량으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어제도 이 한 분이 저희가 포장을 여기다 해드려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15개씩 담으면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다 두면 여기 15개? 네 15개 들어가요. 어저께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은 데들 있잖아요. 오피스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 데들은 이제 이 캐리어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사실 바방 고객님 두 장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인터뷰 혹시 네 뭐 준비한 게 없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쁘게 나오나요? 아 원래 곰팡이 이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원래 장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냥 가족 가게에서도 일하고 도와드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모으셨어요? 돈은 저희 아버지한테 빌렸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비용인 거 아시죠? 네. 오늘 이틀 차인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어제 오늘 오픈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지금 얼음이 없습니다. 원래 꽉 차 있었어요? 막 빌려고 그랬어요. 아. 이건 캔으로 포장하신 거예요? 네. 선택하실 수 있어가지고. 포장 용기가 일반 테이크아웃 잔이 있고 캔커피 잔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캔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립감도 좋고. 그립감? 네, 이렇게 딱 잡을 때 캔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좀 많이 하세요? 여러 개 타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얼음 빼고 하면 나중에 드실 수 있어가지고 이따가 뭐 드실 분들이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좀 당장 안 먹고 네. 킵해두려고 네. 쌓아두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네. 거죠? 사장님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돈 많이 벌어야죠. 돈은 다 갚아야 되고요, 일단. 아버지한테? 네, 그럼요. 저 이자도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무이자는 없죠. 아까 예. 그 점주님 잠깐 봤는데 네. 되게 어려 보이셔가지고 카페 창업하시는 연령대가 좀 어떻게 돼요? 우리 점주님은 올해 20대시고요. 예전에는 자금력 가지신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령대가 되게 많이 젊어졌어요. 20대, 30대. 하면 안 되는 조건을 가진 분도 계실까요? 네. 여름이면 대박나는 줄 아는 분들, 가만히 있어도 손님 오는 줄 아는 분들, 에이 그러니까 내가 프랜차이즈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좋은 데 가서 창업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우리가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 좋은 데 권리금 아 업대 쓰고 들어가는데 그런 데 가시면 돼요.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 없이 그냥 뚜껑 열어놓으면 대박 터질 것이다. 이거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 어떤 것도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점주님을 봤을 때 이분은 해도 오래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해요. 앞으로 자영업에 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바리스타든 미용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간에 자기 직업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안 보이는 데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다.